이 시간 오후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의 답이고 방향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릴 지도자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며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확신 가지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틀리게 말해.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나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파송하셨습니다. 너는 파수꾼.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한번 더요.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은총 받을 사람아.
하늘나라